자, 이제 용도 구역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교재 317페이지 볼 텐데, 용도 구역은 전체 묶어서 한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요 얘기하기 앞서서 앞에서 이제 관리계획 얘기부터 다시 가야 되죠. 자, 기본 틀 잡으셔야 됩니다. 자, 관리계획,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바로 관리계획이라고 봤었고요. 관리계획의 유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용도 지역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전국도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 오직 하나의 등급을 지정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었었고요.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 기본적으로 일반 결정 절차에 따른다라고 했었고, 예외적으로 절차상의 특례가 인정됐던 것이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든가, 택지 개발지구,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 산단 등은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요거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 지구 등의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되면 용도적 환원되는 게 원칙인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지구 지정 등의 해제가 되게 되면 용도적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출제한 포인트. 자, 그리고 용도 지역의 지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로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 자세한 규제 내용은 조례에 따른다라고 했었고, 다만 이 조례를 정하기 위한 기준점으로서 건폐율, 용적률 숫자 외우는 거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용도 제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는 개념을 공부하셨습니다. 한편 이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용도 지역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이 있을 건데, 이 규제를 바꿔 주고 싶으면 용도 지역을 일반 결정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도 21개 중에 다른 하나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전신성향이다 보니까 겁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하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원치 않는 부분까지 다 바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지정을 했던 관리계획이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그래서 용도 지구의 지정도 기본적으로 일반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요. 자, 여기 용도 지구 영역에서는 종류하고요. 그다음에 목적 따져묻는, 특히 목적 따져묻는 문제가 기본이고, 고도 지구는 두 개가 정반대죠.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 그다음에 경관 지구, 자수시 경관의 보호 이런 게 있었고, 미관 지구 중역 1에서 미관의 유지, 보존 지구 역중생 등으로 분류가 됐었고, 보존 시설 보호지구, 학교, 공영, 항만, 공항 등으로 구분이 되고, 보호.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가 있는데, 취락 정비가 공통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특히 집단 취락지구에 있어서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 정비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개발 제한 구역은 다섯 개로 분류가 되는데, 공통적으로 개발 이렇게 봤었고요. 방제지구 두 개인데, 재예방, 방화지구 화재 예방,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입지 제한 등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 지구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정하게 되면은 행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 나오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용도 지구에 있어서 행위 제한 조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원칙은 안 나오고 주로 예외 갖고 쟁점을 삼죠. 고도 지구는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집단 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봐야 된다. 요 정도가 용도 지구 파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용도 구역 얘기를 봐야 되는데, 용도 구역도 일단은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 얘도 뭐야? 다 떠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이렇게 뼈대 잡아주셔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도 구역도 도시군 관리계획 일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된다. 요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자, 한편 우리 이제 결정권자 관련해서 예외가 문제가 되죠.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누가 결정한다?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자, 예외에 국가계획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개발 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그다음에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부 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게 된다. 물론 이제 또그 정도에서 용도구역 챕터에서는 일단 지정권자 얘기하고요, 절차 관련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 이반 결정 절차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잘 안 내는데 목적 물어보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용도 구역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다섯 개가 있죠. 이 다섯 개 중에서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까지 요 네 개 다 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정되면은 규제가 전반적으로 세진다. 그러면 어떤 규제가 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시험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 범주 아닌 게 감사한 거야. 그래서 자, 일단은 개발 제한 구역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색깔 입혀진 것만 보십시다. 국토부 장관 마지막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요거 가지고 요 유치한 걸 가지고 국토부 장관을 바꿔치기는 잘 안 해. 그리고 꼭 이놈들이 어떻게 구성을 하냐?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를 가지고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또는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툭툭 장난을 쳐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공포법조문이 특징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어 수로 가지고 문제 구성을 한다고. 근데 이 문맥을 자꾸 읽다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틀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 내는 걸 보면 참 허탈해. 이렇게 수험생들은 죽으라고 공부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내나. 근데 오히려 점수는 또 안 나와요. 디테일한 부분을 내면 잘 맞출 사람들이 큰 그림을 물어보면 아예 손도 못 대요. 벙쪄가지고. 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뭐가 된다? 용도 구역, 즉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가야 될 것이고. 자, 한편. 이제 지정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 지정할 것인가 겁나 깁니다. 그중에서 외울 거 도시 확산 방지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나와 있죠. 그럼 답단 얘기 빼버리고 도시 확산 방지 하나 배우시고요. 그 두 줄 밑에인가에 보안상 나와 있죠. 예, 보안상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뭐 간단한 거죠. 일반적으로 그린벨트 자 소위 이제 스프롤 현상이라고 그러네 학계론에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발된 거예요. 원래 원조는 거죠. 영국에서 이 그린벨트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정을 했었고요. 그거 이제 우리나라 수입을 한 겁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휴전선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보안상 목적으로도 그린벨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입니다. 도시 확산 방지, 보안상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행위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시가화 조정구역 살펴볼까요?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색깔 입혀진 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돼 있죠. 뭐 이것도 맨날 장난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광역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 등등 유치 찬란해. 맨날 이런 거 다네. 자, 그리고 중간에 목적이 나와 있어요. 도시적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나와 있죠. 시가화 방지라고 하는 목적을 암기를 일단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도시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정을 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을 했었고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 목적은요. 시가화 방지를 목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 확산 방지하고 시가화 방지하고 이 두 개 차이가 뭐예요? 그 애쓰십니다. 그럼 CR 점수를 하고 있어요. 같은 거야. 그 말이야. 억지로 쥐어 짜지 마요. 아니, 도시 확산되는 거 막다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얘기라고요. 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자, 다시 전체 그림 또 봅시다. 자, 도시, 군, 관리, 이러다 외우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들이. 다 1월 달에 장사가 안 될 텐데. 자, 그러면 여러분을 믿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그리고 간접적으로 높이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만들어졌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값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개념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용도 구역에 대해서 논하게 될 텐데, 자, 지금 이제 용도 구역도 관리 계획. 그래서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입안해서 결정 그리고 고시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앞에 공부하실 때 입안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필요하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고연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필요했다. 그 다음에 결정구역에서 협의심인데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자, 요는 이거죠.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할 때도 자,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연경 보존적 지정 못해요. 근데 그 동네 주민들은 까막눈이라서 뭘 붙여놔도 안 봐서 그렇지 다 공고 열람하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용도 지구를 지정할 때도 공고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민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지금 용도 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도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고. 자, 그러면 우리 동네가 자, 그린벨트로 지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까막눈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에서 일반 주민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결정 고시하기 전에 공고 열람의 절차를 거친다고요. 자, 그럼 보십시다. 자, 공법을 하나도 모르는 부동산에 관해서 아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기 동네, 자기 땅에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지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주민 의견 개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횃불 들고, 촛불 들고, 낫 들고, 삽 들고, 군청 소재지로 찾아갑니다. 군수 나오라고 죽여버린다고. 의견 개진하는 거라고요? 안다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은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가 낫에 맞아 죽고 싶어 환장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1980년대 후반 이 땅의 민주화 이루어지는 시기부터 단 한 건도 그린벨트는 지정을 못합니다. 왜? 전에는 국가에서 지정하면 그러려니 했다고. 근데 이제 주민, 이 국민들이 어떤 자기가 주인이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의견 개진을 하거든. 가만 안 두거든.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더 이상 80년대 후반부터 단 한 건도 지정을 못 합니다. 근데 도시 확산 방지할 필요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묶인 사람 입장에서는 피를 토할 일이지만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봤을 때는 경우에 따라 묶을 필요가 있다고 개발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고요. 그런데 개발 제한구역에 개자만 나와도 사람들이 개지랄을 해요. 숨 넘어간다고. 성격 급하시면 농약병 들고 아예 다닌다고. 숨 들이면 마시겠다 이거지. 그건 조용히 드셔야지. 사람들 부름 앞에서 먹을 건 아니지. 그건. 하여간. 그래서 이때 국가에서 머리를 굴립니다. 묶긴 묶어야겠고 개발 제한구역이란 말만 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뭔지도 모르고 화를 내.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냥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듭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규제가 더 세요 사실 분석하면. 근데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하려면 주민 의견 들을까요? 아 듣는다니까. 시가화 조정구역도 용도구역. 용도구역도 관리계. 그러니까 주민 의견 들어. 이 동네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이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해요. 그럼 주민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대통령이 뭐 그동안 해준 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물러나기 전에 뭔가 우리 마을에 좋은 걸 해주나 보다. 뭔지도 모르고. 아니 그렇다고요. 예, 국가 저는 이제 한때 그 이슈가 됐던 게 국민을 개 돼지로 본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 뭐죠? 세금 뜯어낼 이 빨대꽂을 그 대상으로 보고 또 하나가 원숭이로 봐요.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하다가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하니까 사람들은 매우 원숭이들이 짜증을 내더라. 그래서 알아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그러니까 다시 원숭이들이 매우 기뻐하더라. 개발 제한구역 지정한다고 얘기했다면 개가 품무는데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 드디어 뭔가 해주는구나 매우 기뻐하더라. 본질적으로 똑같다고요. 근데 법을 만들 때 개발 제한구역에는 거의 똑같은 거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억지로 쥐어 짜내는 거라고. 시가화 방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은 지정권자는 아직 설명 안 했어요. 그 원칙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게 밑에 이제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은요, 지정되게 되면 언제 풀립니까? 풀려 봐야 풀리는 겁니다. 해제도 입안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지정할 때랑 똑같은 과정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은 한번 지정되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시가화 조정 구역은 이름하여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고 해서 5년 이상 20년의 범주 내에서 지정을 할 때 몇 년간 묻겠다라고 하는 그 기간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름하여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실효 얘기는 쉽죠.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시가 유보 기간이나 실효에 관한 부분은 요즘은 좀 출제가 더디고요. 한 20회 전으로 한 6, 7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지금 다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보니까 원칙과 예가 있어요. 자, 원칙 보니까 시, 도, 지사 이렇게 나와 있죠. 시, 도, 지사는 나와 있죠. 법조문 개판입니다. 분석하면. 왜 개판이냐? 대도시 시장이 빠져 있잖아요. 법조문에. 아, 관리계획 누가 결정한다? 시, 아직 고치지 말고요. 지금 국회의원입니까? 법을 고쳐버리게.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결정한다? 시, 도, 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라고 원칙을 공부했다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시, 도, 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라는 표현을 써야 정상적인 법조문이라고. 아, 근데 하다 보니까 대도시가 빠진 거야. 이유는 법은 이렇게 어리버리한 게 되게 많다는 겁니다. 아니, 되게 많다고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게 되게, 특히 공법이나 중개사법, 특히 공법 이 파트는 워낙 법이 방대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예습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이 과정을 모르면은, 오타를 만들게 된 과정을 모르면 이 법조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이제 줄여서 봅시다. 지정 원칙 보니까 시도지사, 시가와 방지, 시가와 조정구역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 지문은 내면 큰일 납니다. 원칙이니까. 그 밑에 예외 나와 있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이런 전제가 쌓이게 되면 국토부 장관 이 시가와 조정구역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예외만 출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걸 맡게 하고 싶으면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구성을 할 테고, 틀리게 하고 싶으면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아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울 때는 아예 우리가 뭐를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요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지금 지정권자 관련해서는 원칙은 의미가 없고 예외 파트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고 유보기간 설명드렸고요. 네, 끝났어요. 아, 자, 시험 지문에 그거 나온 적 있어요.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 이러이러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지문 떴었던 적이 있거든요. 신경 꺼요. 답 아니니까. 20년의 지문 한 개씩 기어 나오면 그거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냥 이 범주 내에서만 푸시는 거야. 학원 나와서 또 인터넷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혼자 뭐 책 읽어서 해결돼, 뭐 모르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책 읽다 보면 다 알겠지. 그게 몇 년이 될지 몰라서 좀 날로 먹어보겠다. 이런 수작으로 지금 수업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공부를 열심히 좀 하지 말라고. 딱 시킨 거 위주로 하시라고. 직업이 우리 이건데 맨날 이런 거 연구하고 있는데 날로 먹자는 거예요. 날로. 그래도 양이 많아. 그래도 양이 많아. 막 토할 것 같아, 나중에는. 힘들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접는 게 좋아요. 시험을 안 보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제 본전 생각이 나고, 아, 그동안 한 공부 가까워서 빡시게 하죠. 하여튼, 아, 그러다 치고, 더 이상 이것을 벗어나는 지문들은 아예 신경을 쓰지 마시라고. 그리고 특히 공법 문제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지문이 무조건 다섯 개 지문 중에 두 개는 뜬다고 보셔야 돼. 마음의 준비를 아예 하고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쓱 봤을 때 제대로 안 익히는 지문 무조건 통과야. 왜? 두 번 봐도 몰라요. 모르는 얘기 몰라요. 우리가 이제 공부 전혀 모르는 게 러시아어 이런 거 있다 하십시다. 딱 문장을 쳐. 몰라. 그 두루저루 쳐다보고 있으면 아나요? 모르는 거 모르는 거예요. 단순 암기 영역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 모르는 거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지문이 막히면은 연구 들어가거든요. 이게 뭔 소리일까 이렇게? 그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옳고 그러고도 관심도 없고 자. 지금 다 틀린 걸 고르라고 했는지 맞는 거 이거 관심도 없고 그냥 읽는데 모든 주안점을 둬. 또박또박.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해서 시험 지문을 분석을 하실 때 무조건 모르는 지문 두 개 내지 세 개 뜬다. 그리고 그건 확률상 답이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 옳고 그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배제시키시라고. 그럼 되게 쉬워져요. 지문 네 개 모르고 하나 하는데 그게 답이라니까. 제가 봤을 때 일반 수험생이 네 개를 모를 지문이라고 막 욕 나와. 공포성 개새끼, 소새끼, 이거 안 가르쳐주고. 가르쳐줬겠지. 못 쳐 외웠겠지. 이렇게 저는 생각하죠. 문제는 답은 되게 쉬워요. 네, 무난한 거. 답은 항상 내는 걸 뽑아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점수를 받아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하려면 단순하게 중요 영역을 계속 반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치고 거기 이제 수산점 보고요. 자, 요거 이제 바닷가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목적은요,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뭐 밑줄 긋기도 민망해. 그냥 한두 번 보면 끝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목적 세 개 외우셨어요. 자, 일단은 개발 제한 구역이든 시가화 조정 구역이든 수산자원 보호 구역이든 다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요건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제일 뒤에 숨어 있어서 놓치기 좋고요. 지정권자, 개발 제한 구역 국토부 장관,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 구역은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보셨어요. 그리고 목적, 개발 제한구역, 도시확산방지 보완상,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방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 육성, 이렇게 외우셨어요.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나와있죠. 얘는 소위 예외 해당이 되지 않아요. 원칙에 해당이 돼서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어떤 과정?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 목적 보니까 색깔 좀 따로 제가 강조해 놓은 게 있나요? 없나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 뭐가 중요해요? 색깔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외우지 말라고 힘드니까. 이런 사람 드물어 진짜. 외우지 마.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목적만 외우시는 거라고. 그럼 나머지 목적이 뭐라고요?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에요. 다 똑같은 겁니다. 제도 다 똑같은 거라고요. 이 국민들이 하나씩 하나씩 알아감에 따라서 눈치를 챌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제도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요. 말장난들 하고 있다고요. 특히나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하고요 단어 순서만 조금씩 바꿔놨어요. 나중에 심심하면 분석해봐요. 토시만 살살 바꿔놨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똑같다니까요. 문맥만 살짝살짝 바꿔놨다고요. 그냥 그렇다고. 지금은 개발 제한구역 법 있을 필요도 없어요. 최소한 지정에 관해서는. 근데 과거에 지정됐었던 것이 있잖아요. 그걸 규율하기 위해서 이 법이 계속 존속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지정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뭐, 여기 이제 19회 때인가 감정평가서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됐어요. 뭐라고? 자, 다음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시 이런 엽기적인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치사하게. 디테일한 부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 그쪽 강의도 했었는데 제가 수업할 때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확산방지 보완상, 시가화조정구역, 시가화방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육성, 도시자연공원구역, 몰라 이렇게 외우시라고. 근데 그 몰라가 시험에 나왔다고. 답은 되게 쉬웠어요. 2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이렇게 나왔다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는 뭐가 됩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제 구성할 때 어차피 이 범주 내에서 비교해서 객관식 문제를 구성한다고. 주관식 같으면 다 처 외워야 되죠. 줄줄 쓰는 거니까. 근데 개발, 지금 이제 객관식 시험에 있어서는 이 네 개가 이제 같은 것들인데 그 차이만 외우고 있으면은 그냥 어차피 문제 때려 잡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법조문을 펼쳐놓고 보면 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사안은 아닌데 행위제한을 보게 되면 오타까지 똑같습니다. 참 치사한 놈들이죠. 개발제한구역 그 법에 오타가 하나 있고 띄어쓰기 잘못된 게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요.
그리고 자, 지금 이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것들은 규제가 세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자, 한편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규제가 세다 안 세다? 똑같이 세다. 그래서 원래 개발 제한 구역을 시 도지사한테 안준 이유는 만약에 시 도지사한테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권한을 줘버리면 지자체 장이 다 풀어버릴까봐 걱정스러워서 중앙 정부에서 갖고 있는 것이고요.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다풀 염려가 있다 없다? 염려가 없어요. 왜? 지금 대한민국에 지정된 사례가 없어요. 요건 지금 제도를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2018년 정도부터 되기 시작하면 이제 차근차근 우리나라에서 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연들이 좀 긴데, 어찌됐든 우리나라에 지정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방 분권화 경향 때문에 이제 지금 최근에 법을 만들 때는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치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 논의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나 나와 있죠? 자, 먼저 지정권자 누가 됩니까? 국토, 교통부 장관, 그리고 자, 입지 규제 최소고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격으로 결정한다라고 돼 있죠. 자, 요게 이제 좀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법 체계상 얘는 용도 구역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마치 지구 단위 계획이랑 비슷한 구조인데 어찌됐든 법 체계상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어디에다가 용도 구역에다 집어넣어놔서 최근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앞뒤가 좀안 맞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 지구 단위 계획까지 다 이해를 해야지 감을 잡을 수 있고요. 해서 지정권자 정도만 기억하시고 뉘앙스만 보십시다. 지금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대도시에 있어서 구도심 지역이 슬럼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된다고 땅값은 어설프게 비싸버리고 등등등의 이유로 개발이 안 된다고.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서 어떻게 보자 좀 개발을 독려해 보자라는 제도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고요. 아, 이런 제도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땅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짜증나게 안 그래도 네 개면 딱 외우기도 편하고 비교하기도 좋은데 특이한 게 하나 등장했고 아직까지 우리 법에 들어온 지한 4년 차, 3년 차가 된것 같은데 한 번도 시험 범주에 다뤄지지 않습니다. 왜? 용도구역 다 묶어서 2년에 한 문제라고. 다 묶어서. 그러니까 굳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름도 길고 또 목적 자체도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문제 출제하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도심지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자 개발을 하자는 목적으로 지정을 하고요. 요거 입법 발의하신 분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쌤통이다 그냥. 아 이게 여기서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법 체계상 안 맞아. 하여튼 그렇다 치고 여기서 하나 공부할 게 뭐냐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 밑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계획? 이게 뭐냐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 범위에 어떤 특정한 범위에 불과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어떻게 행위 제한을 할 것인가 등 행위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뭐가 된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역 지정하고 계획도 수립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 파트에서 비교할 영역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용도구역 끝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딱 외울 것들을 정리하게 되면 별게 없어요. 내용 자체가. 지정권자, 지정 목적, 그리고 지정하기 위한 절차 정도 이걸로 끝나요. 그리고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보통 한 문제를 구성하거든요. 해서 이게 이제 왜 이걸 전체를 묶여서 내는 거냐라고 했을 때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해서 자세한 사항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 관한 특별 조치법을 통해서 행위제한합니다. 등등등.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 구역은 이 법에서 행위제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 구역은 수산자원 관리법이라는 데서 따로 이 자세히 다뤄요.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제한다고. 그러니까 이 용도 구역 영역은 국토개혁법에 다루고 있는 용도 구역 영역은 다른 법에 있는 걸 제목들만 다 따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우리 시험 범죄를 벗어나기 때문에 행위자를 공부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윤곽만 가시면 좋겠고 한편 우리가 지금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지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 보셨는데 용도 구역은 따로 놓으래, 따로 놓아. 대상 지역 자체가 도시 주로 외곽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도시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또 개별법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매칭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 관리계획 중에서 따로 놀아야 되고 주의하셔야 할게 지금 용도구역 다섯 개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다섯 개가 있는데 주의하셔야 할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것도 구역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이건 용도구역이 아니다. 이건 다음 주는 뭐 그 다음 주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될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용도구역은 좀 띄엄띄엄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특히 필요한 게 용도지역하고 용도지역은 양은 겁나게 많습니다. 텍스트 자체가. 그걸 세월아 내월아 읽다 보면은 정말 부질없는 짓이 돼요. 용도지구는 요즘에 거의 매년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 용도구역이 요즘에 잘 안 내면서 한 2년에 한 문제 정도 큰 제목 정도 물어보는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생각하겠지. 만약에 이번에 용도구역에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짚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각 영역마다 기본적인 내용들, 낼 확률이 높은 부분들을 정확히 정리하시고 그것도 양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다 정리를 못한다고요. 그랬을 때 확률 낮은 부분에 판다고 해서 외워지지를 않아요. 행위제한, 시가화조정구역 행위제한 3페이지면 3페이지. 저 외울 거야? 못 외워, 못 외워. 그것도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제일 안 된 사람들이 머리 나쁜데 열심히 해.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머리 나쁜데 열심히 해. 환장합니다.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겁나 답답해 보여. 이건 테크닉 기술입니다. 그냥 묵묵히 국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318페이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의 설치 그리고 정비 계량에 관한 게 정말 양이 방대하고 뭐 출제도 많이 이루어지는 편인데 그중에 출제 비중 높은 부분 위주로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318페이지 보니까 기반시설의 분류부터 나와 있습니다. 환장합니다. 55종이 있고요. 55종을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한 시설 이 55종을 크게 55종을 크게 7개 시설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자, 그 다음에 방제시설,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7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치고요. 최근 25, 26회 이 구질구질한 걸 갖고 출제를 하고 있어요. 연속으로. 27회 때는 다른 문제가 또 나왔어. 뭐. 자, 일단은, 자,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공부 기반시설 종류를 외워보시오 라고 하시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교통시설부터 외우기 시작합니다. 조금 독하신 분은. 자, 그 다음에 공간시설도 처음 외우겠죠. 그리고 정말 이제 묵묵히 살아가시는 분들, 유통공급시설, 그리고 이제 이 정도에 보통 포기합니다. 징글징글 해갖고. 왜? 포인트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보면은 다 이해되고 용서가 되는 거고. 한편, 자, 직접 외워서 얘기하려면 답이 안 나오는 게 이런 영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25회, 26회 연속으로 출제한 영역은요. 거기 환경 기초시설에 하수 폐폐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 하수도에 하 나와있죠. 수질 오염 방지시설 나와 있죠. 폐차장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폐기물 처리 시설 나와 있죠. 해서 이 순서 부분에 하수 폐폐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뭐가 된다? 환경 기초 시설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보건 위생 시설 보게 되면 중간에 병원 나와 있죠. 병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도축장 나와 있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덤 등과 관련돼 있죠.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기 먹다 처해가지고요. 병원 갔다가 훅 가신 분이죠. 낫지 못하고. 그래서 나머지 코스 밟으셨다. 이런 식으로 가시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보건위생시설. 그래서 자 요렇게 지금 이제 지금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일곱 개를 능력껏 외워보십시오 라고 해서 뭐 외울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기 싫단 말이죠. 근데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 문제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환경 기초시설 요것만 외우면 두 문제 다 풀 수가 있었습니다. 출제대 의도를 분석을 해드릴게요. 우리 자 출제위원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보통 이제 공부하실 때 뭐부터 공부하냐면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거부터 처음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공간시설 이렇게 간다고 그럼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은 수험생 중에서 공부 많이 하신 분을 맡게 하고 적게 하신 분은 떨어뜨리는 방법 자 틀리게 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법조문 순서거든요 제일 뒤에 환경 기초 시설부터 요걸 쟁점으로 삼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죠? 지금 모든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그렇지 않냐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기승전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결 파트에서 답을 구성을 주로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대부분 공부하신다고 그러면 맨날 기부터 시작해 그래서 책이 앞이 그냥 시커매 시커매 맨날 그냥 광역도시기만 계속 쳐봐 광역도시 이름 받은 저희 교재작업 받으면 오타 이런 거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전국의 독자들이 이렇게 들깨처럼 다 들이려고 해서 잘못되어 있다고. 잘못될 수도 있지, 성질이 까칠하기는. 근데 뒤에 주택권 농지법은 아무리 틀려도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왜? 아무도 그러니까 진도를 안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출제위원회 관점을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게 이걸 다 외우는 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하수패패했던 바로 환경 기초시설하고 그 다음에 아까 고기 먹다 체에서 병원 갔다가 나머지 코스를 밟았던 환경 기초, 다시 보건 위생시설 요 정도만이라도 숙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감으로 어떻게 좀 찍으면 좋을 테고 등등등 알아서 할 문제고요. 그래서 자 하수패패했던 환경 기초시설과 보건 위생시설 위주로 정리하시게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하여튼, 이건 어쩔 수 없이 다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두 개 정도. 사실은 우리가 가족과 됐으면은 제일 마지막에 한 줄만 하라고 합니다. 근데 남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혹시 모르니까 이게 이제, 뻗대는 거지. 그래서, 아니, 이게 필요해요. 이게 좀 수험가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강의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연구해서 하수패패 보건위생시설 위주로 설명을 해서 근데 어쩌다 방제시설 나오잖아요 쟁점을 혹시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험생들 개 거품 물고 지랄합니다 아니 뭐 환경기초시설하고 보건위생시설 외워놨더니만 방제시설 나왔다고 잘못 찍었다고 아씨 우리가 무슨 점쟁이야 뭘 찍긴 찍어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다 외우라고 기본서를 30번 이상 다 읽어서 다 외우시라고 그게 못하니까 이거라도 하자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외우게 되면은 막말로 이게 답이 안 되더라도 지문 두 개, 세 개를 커버를 하실 수가 있다고 그러면 답이 될 확률이 높다고 무작정 이 일곱 개를 쳐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개 돼지 취급을 받지 사람들이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지금 이제 기반 시설의 분류 제일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 요즘 여기서 문제를 너무 워낙 많이 뽑다 보니까 이 기반시설을 설치형부 계량에서 많이 뽑다 보니까 별의별 걸 다 냈어요.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절차 나와 있죠. 칠판 보겠습니다. 자 기본 틀 잡으셔야 돼. 아우 그냥 맨날 하는 얘기. 자 용도적 지정하려면 어떻다? 이반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근데 예외 있었죠. 자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다음 혹은 택지 개발지구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구지정 해제가 의지되면 용도적 환원되는 게 원칙인데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지구지정이 해제됐을 때 용도적은 환원되지 않는다 등 공부하셨어요. 자, 용도지구 지정하는 절차 어떻습니까? 이반 결정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예외 있었나요? 없었어요. 절차상의 예외는 없었습니다. 행위전의 예외가 고도지구 도시공간에게 집단추락지구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지구 행위전의 예외는 있지만 지정 절차의 예외 없었고요. 용도구역은 다 관리계 이렇게 봤다고 예외 아예 없었고요. 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량 자, 기본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는 이반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개설해서 나와 있죠.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어쩌고 저쩌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나와 있죠. 이거 시험에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이라 써있죠 원칙. 못 낸다고.
예외가 있으니까 못 낸다고요. 이 문장은 법조문 자체는 맞지만은 이 문장을 내버리게 되면 모든 기반시설이 그런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복수 정답을 막기 위해서 아예 내지 않는다고요. 대신 기본 틀은 잡아야 되지. 영도자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고자 할 때, 또는 하천 정비가 어떤 정비를 하고자 할 때, 또는 어떤 기반시설 개량을 하고자 할 때 당연히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친다. 이건 이해되시죠? 그리고 거기서 쟁점이 뭐냐면, 자, 어려운 게 도시 군 계획 시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뭐라고 되냐면 기반 시설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나와 있죠. 이게 더럽게 어려워. 자, 이게 자 머릿속으로 다 보십시다. 기반 시설에 도로, 상하수도학교 뭐 이런 게 쭉 있을 텐데, 자, 도로, 공원, 녹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머릿속으로 도로를 생각해요. 자, 그걸 우리가 좀 배운 사람들은 네 글자로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이라고 부릅니다. 학교 있잖아요. 그걸 배운 사람들은 뭐라 부른다고요? 기반시설이라고 부른다고요. 공원을 특히 배운 사람들은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편, 자, 보십시다. 지금 막연하게 도로, 공원, 학교는 기반시설이야. 그런데, 내 토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기로, 공원을 설치하기로, 학교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떤 과정?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지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아직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못 배운 사람들은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걸 법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냐? 도시 군 계획 시설이라고 정의를 한다고요. 이런 게 짜증나. 아무 의미도 없어. 그냥 이렇게 정의 약속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자, 그러니까 관리계획, 이반결정 과정을 통해서 여기다 학교를 만듭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학교 예정지를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른다고요. 도로 예정지를, 공원 예정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이놈들이 어떻게 내냐면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게 용어의 지적인데 이걸 자 기반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고, 짜증난다고. 그럼 외우는 포인트가 뭐냐? 기반시설 중이라는 포인트에 중점을 주시라고. 설마 기반시설이라는 기반시설 중 이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바꿔치기 하니까 기반시설 중이라는 표현의 포인트, 기반시설 중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착각을 안 한다고. 그 말이 그 말인데 용어상 시험 문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럼 또 어려운 거 나와 있어요. 도시, 군, 계획, 시설 3 나와 있죠. 지금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도로를, 학교를, 공원을 지금 만드는, 실제 만드는 사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법에서 정의할 때는요. 도시, 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나와 있죠. 해서 기반시설 중 이렇게 할 때고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자, 과거에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 한다. 틀렸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이 두 개가 주된 논의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생각하고 하면 금방 날릴 수 있어요. 자, 보십시다. 자, 지금 다시 갑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하고자 할 때 이반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걸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되셨죠? 예. 그리고 그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부르게 된다. 여기까지 뼈 잡으셨어요? 자, 요거 다시 그림 봅시다. 자, 용도 지역 지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건폐율, 용적률, 용도 지역. 높이 자는 규제가 발생합니다. 용도 지구의 지정에서도 크게 보았을 때 건폐율, 용적률, 용도 지역. 높이 자는 규제가 발생해요. 용도 구역 공부 안 했어. 그래도 관리 계획의 일종이니까 건폐율, 용적률, 용도 지역의 규제 발생합니다. 예. 그리고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하고자 합니다. 예, 관리구로 결정하면 결국은 뭐 나온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자 높이 제한의 규제가 발생한다. 맞죠?
법정 보지 마시고 무조건 이게 나온다고. 이게 기본 뼈대예요. 그리고 미리 힌트를 드리면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자, 용도 지역이 21개 중에 하나가 지정됐다. 그럼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상 자연환경 보호전적입니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20에 80. 용도가 거의 허용이 안 돼서 그렇지. 돈이 안 되는 거면 짓게 해서 안 지을 뿐이지 지을 수 있다고요. 용도 지구에 지정했으면 이런저런 규제가 따르겠죠.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근데 돈이 안 되니까 안 할 뿐이고. 용도구역 잘 몰라. 근데 여기서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겁나 복잡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 기반 시설에 설치 장비 계량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규제가 발생한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외우세요. 없어요. 없어야지. 도로 예정지도 건물 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자기 땅 아니라 그렇게 막말하시네요? 보상 재원 때문에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 아예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건폐율 제로, 용적률 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0, 0, 0. 이 관리계획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 것이 도시군계획 시설이에요. 아예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요건 이해하셨죠? 아,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읽어볼게요. 건축 제한의 배제 나와 있습니다. 건축 제한의 배제. 자, 건축 제한 배제라고 해서, 자, 일단 이거 법정 보면 짜증나니까, 자, 보십시다.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 있죠? 아, 책 좀 보지 말고요, 다. 책 쓴 길이 없어요. 책은 마음의 양식도 아니에요. 책 보고서는 배만 고파요. 다 개 불화야. 그렇게 책 좀 지가 있던가. 우리 어머니들, 그 부모님들 맨날 그 얘기할, 우리 어머니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 공부 대신 해줄 수 있으면 해줄, 그 양반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난 절대 누구 대신 공부해줄 생각 없어요. 나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내가 죽겠는데 누굴 위해서 해줘.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가끔 그 얘기 하십니다. 그 하여튼 애들 공부 안 할 때 대신 해줄 수 있으면 해줄 텐데. 그 양반이 착각하신 거예요. 잊어버리는 걸 깜빡하는 거야. 공부하면 실력이 쌓이는 줄 알아? 아니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계속 수십, 십몇 년 동안 그걸 계속 몸으로 채우면서 그런 게 하기 싫은 거예요. 계속 쌓인다고 쳐봐요. 할 말은 다시. 하여튼 그렇다 치고. 지금, 자, 건물, 자,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럼 거기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가 있겠죠. 건물 등을 지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건물 지어라. 이게 기본 구조라고. 자, 근데 학교 지을 때 건폐율 규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용적률 규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용도적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위반한 사람이에요. 도로 만들자고 학교 만드는 사람도 위반한 사람이 기본이라고요. 지가 바꿔버리면 되잖아. 건폐율 용적률 높은 걸로. 그래서 자, 지금 도시군계획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 등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법정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애초에 어떤 동네 아파트인지 학교를 하나 이제 초등학교를 짓게 되는데 갑자기 그 학교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위장 전입도고 등등등 그 학교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증축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안전 문제만 담보가 되게 되면은 건축비만 있으면 그냥 증축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적용 안 받아요. 아니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만약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 받는다 그러면은 용도 지역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쓸데없이. 아, 얘들이 바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자, 이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등에 관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거기 이제, 그 건축제한 배제 나왔죠? 건축제한 배제 보니까 용도적 용도 지구관에서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 지구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와있죠? 어디 함진 알아요? 교재가 하도 두꺼워서 못 찾아. 318페이지 건축제한 배제 되셨죠? 별 의미 없어요. 그 항상 법조문은 용도 지역하고 지구가 묶여 나와요. 아 그렇다고냐? 그러니까 용도 지구 나오더라도 잊어버리고 용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국공유지 매각 금지에서 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경우. 자, 그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해서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좀 이따 이제 논의할 텐데 수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 부지, 학교 부지, 공원 용지가 되면 수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원래 국공유지였어. 국가 지적 땅이었다는 얘기죠. 그거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또
팔아먹으면 또 수용할 텐데 하나 많은 짓거리죠. 그래서 이런 국공의지 매각할 수 없고 매각하면 그 매매 계약은 무효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 쟁점 안 돼요, 두 개는. 그래서 자 도시군객시설이 뭐냐 했을 때 기반시설 중 이래가 주시고 도시군객시설 사업이란 도시군객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요거 정말 간단한 건데 용어의 정의를 갖고 문제 구성할 때 사람들이 많이 말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예외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다섯 개 뽑았어요. 자, 다음에 기반 시설은 관리기구 결정하지 않는다. 자, 가볼까요? 다시 기본부터. 지금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리기구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었었고요. 자, 다음에 기반 시설은 관리기구로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자, 문제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원칙을 내겠어요? 예외를 내겠어요? 무조건 예외가 나와. 그런데 관리기구로 결정하지 않는 기반 시설의 종류를 따지게 되면 약 200개가 넘습니다. 거긴 5개밖에 안 써놨어요. 외울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외워요? 첫 주기도 못 외우지. 돈 줘도 못 외웁니다. 패턴 갖고 나. 이거 왜 이것이 나온다고요? 최근에 이 문제가 나와서 이걸 예시를 한 것에 불구하고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요. 200개 중에 골라 잡으니까. 근데 패턴 갖고 이건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법조문에 되어 있다고요. 기반 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이방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라고 선언하면서 다만, 다음에 기반 시설은 관리기구로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종류가 쭉 나와요. 그럼 출제위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출제위원 입장에서.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것을 아무거나 하나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걸 틀리게 구성하고 싶으면 어떻다고요? 이러이러한 기반 시설은 관리기구로 결정해야 된다. 틀렸죠? 뭔 소리인지 몰라? 다음에 기반, 기반시설은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고요. 다음에 기반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출제위원은 다음에 기반시설을 아무거나 끌고 들어온다고 그리고 얘를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틀리게 뽑아요. 무조건. 답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 설명드릴게요. 거기 점용 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에 기반시설 나와 있죠? 요 두 글자를 줄여 한번 생각해 봐요. 점용 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에 기반시설. 두 글자로. 우리 일반적 쓰는 용어로. 이거 설치하려면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공원 안에다가. 공원에 뭔 시설을 공원에 뭐, 우리가 공원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게 뭐야? 화장실 얘기는 하지 마. 짜증나니까. 매점. 매점이라고요. 매점도 꼭 필요한 시설이죠? 공원 안 가요. 새끼들이 매점 없으면은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원래 기반시설은 행정청이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설치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로, 자, 행정청,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안 하면 일반 국민이 알아서 막 설치하잖아요. 어떤 미친놈이 설치를 해요. 돈 들어가는데 왜 설치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가 설치를 해야 돼요.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점 말입니다. 서로 설치하겠다고 지랄들이죠. 일반 민간 입장에서. 그래서 굳이 행정청이 나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도축장 나와 있죠. 도축장. 숫자도 보지 마시고 도축장 나와 있죠. 아직 5번에 도축장. 삼겹살 하려면 꼭 필요해요. 도축장. 그런데 도축장 국가에서 안 만들어도 일반 민간인들이 알아서 잘 만든다고요. 도축장이 꼭 우리 생활에 필요한 시설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종류가 너무 방대하다고요.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한 시설. 그런데 일반 민간이 설치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다. 일반 민간이 알아서 설치할 때는 굳이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해서 매점하고 도축장을 제가 예시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조를 보셔야 돼. 자, 보십시다. 자, 기반시설 설치를 하고자 할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다만 다음의 시설은 그러하지 않는다. 종류가 쭉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출제위원은 다만 다음의 시설을 분석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을 분석해서 꼭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기반시설을 찾는 게 아니라고. 머리 터지잖아요. 200개하고 앞에 그 55종을 막 비교해가면서 만들어. 그러니까
출자기 펴는 게 뭐야? 아무거나 하나 끌고 들어온다고. 매점 관리 기록 설치해야 된다. 틀렸죠? 매점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무슨 기반 시설이든 간에 관리 기록 결정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그건 다 틀린 표현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출제율은 법조문 안에서만 출제를 한다고. 자기가 분석해서 인 걸 찾고 아닌 걸 찾고 이런 게 뭐하러 그런 짓거리를 해. 아무거나 끌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나중에 패턴 얘기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가면 그 건축고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라는 표현은 확률상 99%가 틀렸어요. 따로 이렇게 한 두 개가 있는데 메모하지 마시고요. 웬고하니 건축법에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됐든 간에 어떻다? 산입하지 않는다고 옳은 표현이야. 종류가 어마무시해요. 그걸 다 외울 수 없어요. 근데 그 패턴 갖고 법조문 분석해서 그냥 무조건 산입하지 않는다 옳은 표현, 산입한다 틀린 표현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이것도 이러이러한 기반시설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럼 틀린 거라고. 왜? 우리 법에서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만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외워서 풀 수는 없고요. 나중에 패턴 좀 설명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공계시설 사업 절차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려워요. 자, 지금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입안에서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이 결정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도시공계획시설 결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도로 만듭시다. 입안. 아 그래 만들어 좋아 라고 사인하는 게 결정 고시. 그 결정 고시를 새롭게 용어를 만들어서 뭐라 부른다? 도시공계획시설 결정 고시라 부릅니다. 그림 절차 나와 있는데 여기서 논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어 결정 고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공사 착수, 사업 착수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림 보시면은 실시 계획에 고시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아 착공! 착공 앞에 실시 계획 고시 나와 있잖아요. 이 그림을 외우시라고 뭔 얘기인 거 아니에요? 도로 만듭시다? 그래 만들어. 이게 결정 고시라고. 그때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시 계획에 인가 고시라는 절차가 있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착공을 할 수 있다. 그럼 실시 계획은 뭐냐 했을 때 법정은 뭐라고 안 나와요. 뉘앙스로 판단하셔야 돼.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야. 도로 만듭시다. 자, 6번지, 8번지, 9번지를 가로지는 도로를 만듭시다. 이게 입안 결정이야. 그럼 이 도로 포장을 뭘로 할 것이며 이 도로가에 뭐 코스모스를 심을 건지 나무를 심을 건지 디테일한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포장을 아스팔트 포장을 할 것인지 시멘트 포장을 할 것인지 등등 이 디테일한 내용을 뭐라고 한다? 실시 계획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 작성에서 확정 짓는 걸 인가라고 그래. 그래 이렇게 해도 좋아. 그리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고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공계시설 결정 고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공사 착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시 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착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약속이 약속. 실시계획 고시라는 개념. 자 그렇다 치고 지금 거기서 이제 시행자의 경우서가 먼저 나와야 되죠. 시행자가 정해져야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시행자 경우수가 행정청하고 비행정청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까다로운데 자 우리 입안했던 사람 기본이 시장무수, 도지사, 국토부 장관 등이 있었죠. 걔들 총칭하여 부를 때 뭐라고 한다? 행정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입안했던 사람이 뭐가 된다?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출제하는 포인트는 비행정청이 논의 대상이 돼요. 지금은 법이 좀 바뀌었는데 과거 법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빨라요. 자, 야구장은 기반시설일까요? 아닐까요? 기반시설이겠죠. 축구장 기반시설일까요? 아닐까요? 기반시설이겠죠. 공놀이 하니까. 골프장 기반시설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옛날엔 기반시설을 분류를 했었어요.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 도시공계시설사업이 시행자가 된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보겠지만 수용권을 행사합니다. 땅을 안 팔겠다는 사람들한테 강제로 땅을 뺏어버릴 수가 있어요. 보상 좀 주고. 그래서 평택시에서 한번 문제가 터졌어요. 그 골프장을 만들든 뭘 하든 간에 절대 스님, 성직자 이쪽 건드리면 안 돼요. 그분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어. 출구 안 해도 된다니까.
그게 뭐냐면 골프장 부지에 그 당시에 골프장 부지에 자 이거 이제 민간이 이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쓰지 마세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외우면 골로 갑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평택시에서 이 골프장 민간입니다. 민간업자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를 했어요.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았어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무슨 성당이에요, 성당. 그래가지고 도시공공시설사업시행자 민간인이 성당을 상대로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부님들 할일 없다고.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재판 넘어가고 아주 커져요, 사안이. 그리고 국토개혁법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공공의 설치 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만 기반시설로 분류를 하게 돼요. 지금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체육시설은 모두 뭐로? 기반시설로 분류가 됐었어요. 자, 그렇다 치고. 여기서 논의 포인트는 거기 비행정청 중에서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나와 있죠?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나와 있잖아요? 이게 출제 포인트. 올해도 답이었어. 올해도 이걸 답으로 뽑았어요. 그 전에 답이었고. 자, 보십시다. 읽으면 안 되고, 이건 아예 답을, 아예 틀리, 무조건 틀리긴 해요. 원래, 비행정청이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다 치고,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행정청일까요? 아닐까요? 비행정청이죠. 분류가 비행정청으로 되어 있잖아. 공무원 아니라고 우리가 보통 준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최소한 국가 지자체는 아니니까 행정청이 아니에요. 그럼 비행정청이면 원래는 어떻게 돼?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어떻게 할수 있다?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데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공적 주체로 보는 거죠. 행정청은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아무런 요건 없이 어떻게 할수 있다? 수용을 할수 있다. 이게 옳은 표현이라고. 그러면 시험에는 아무런 요건 없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낼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틀리게. 토지주택공사가 도시공공시설사업 부지를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된다. 옳은 표현, 틀린 표현, 틀린 표현. 비행정청임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고요. 또는 지방공사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틀린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숫자를 외우지 말란 얘기야. 숫자 외우면 훅 가요.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거 처음 외우게 되면 순간적으로 숫자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깜짝 놀라서 실수를 한다고. 핵심적으로 토지공사는 아무런 요건 없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항상 틀린 걸 고르셔 할때 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면적 3분의 3을 소유해야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서 틀린 걸 고르셔 할때 항상 답을 뽑는 지문이 이 지문이 되겠습니다. 과정 나머지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행정청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경우 수가 있는데 확률 높은 거 베팅하자고 확률 높은 거 해서 답은 좋겠으면 이거라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수용 일시 사용하고 수용 나와 있죠? 두 개, 세개 되겠구나. 일시 사용하고 수용 나와 있죠? 자, 일단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뭐 책은 뭐 맨날 책, 뭐 얘기만 하면 책을 봐요. 책 보면 뭐 기책소 기르는 줄 알고. 하여튼 간에, 자, 수용은 뭔지 알겠죠?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땅을 뺏어내는 겁니다. 이게 수용이에요. 어마무시한 권력입니다. 그리고 일시 사용이라고 하는 건 별건 아니고, 자, 토지 소유자가 싫다고 해도 강제로 그 땅을 쓸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진 않아요. 근데 사업 시행하다 보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돈몇푼 쥐어주고 강제로 쓸수 있게 하는 권리가 일시 사용권이라고. 일시 사용권은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시행자, 끝머리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이걸 날린다고. 뭐를? 아,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수용이 중요해. 수용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수용이 포인트예요. 법적으로 중복이 되는데, 거기서는 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자, 보겠습니다. 원래 공익사업이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란 그 법을 보게 되면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업 인정 고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은 아무 때나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공익사업일 때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볼까요? 법조문은 사업인정고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 앞에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공익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은 개나 소나 아무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자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공익사업이라 구라칠 거야.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하고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발표하는 것을 사업인정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자, 공익사업 시행자가 실제로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공익사업이라고 믿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 장관 만나야 되고요. 만나서 사업인정고시라고 하는 것을 받아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개념 잡으셨죠? 이건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법률 얘기예요. 그거 다 치고 앞에 소리 공부할 때 실시, 계획, 고시하게 되면 착공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절차 가지고 실시, 계획, 고시했으면 착공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외워달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실시, 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착공할 수 있죠? 착공,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땅을 안 팔겠다고 드러눕습니다. 땅 팔아라 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면 그걸 협의 양도라고 해서 매매 준에서 평가합니다. 근데 땅 못 팔아라고 했을 때 배째라고 해서 진짜 배를 째버리는 강제로 땅을 뺏어내는 것을 수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수용을 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 사업 인정 및 고시라고 하는 것을 받아내야 된다고요. 어느 세월에? 뒤집니다. 2년 걸려요. 사업 인정 고시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절차가. 말이야 쉬운데 국토부 장관은 밥 먹을 때 사인해 발표 이게 아니라 한 2년 걸린다고요. 그럼 도로 만들려도 한 2년 또 쉬어야 돼. 그래서 빨리빨리 도로 만들게 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시 계획을 고시한 경우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나와 있죠? 패턴을 잡으셔야 돼. 이건 앞에서부터 읽으면 죽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을 때면 옳은 표현 실시 계획의 고시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만이 옳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도시공익시설 결정 고시가 있게 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두 줄 반이야. 쌍 여기 나옵니다. 뭐래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뒤를 보라고.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을 때는 옳은 표현, 실시 계획의 고시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옳은 표현, 나머지 표현은 다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뒤를 보셔야 돼. 자꾸 뒤 보는 훈련 하셔야 돼. 무조건 뒤를 보는. 사업 인정 및 고시, 그러면 외웠다고 치고 실시 계획 고시하면 사업 인정 및 고시, 이걸 외웠다고 치고 그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문장 뒤쪽을 보셔야 된다고.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을 때만 실시 계획의 고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만 어떻다? 옳은 표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다음 주에도 계속 얘기할 텐데. 그 다음에 분할 시행 나와 있죠? 이건 뭐 별거 없어. 지하철 혼자 구멍 뚫으면 뒤집니다. 1000년 걸려요. 1000년 다 뚫으려면. 수백 개의 공고를 쪼개서 사업 시행합니다. 이걸 이름하면 뭐라고 한다? 분할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나와 있죠? 이것도 우리 묶어서 가야 돼. 우리 앞에서 기준은 무조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단순 암기해달라고 그랬어요.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행정심판 얘기, 이거 기본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학교 다닙니다. 학교 다니는데, 예를 들어 담임이 날비한테 비추어 팹니다. 그때 담임한테 대놓고 나서 따지는 거죠. 왜 나를 때리시나요? 이걸 우리가 공법 영역에서는 이의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팬놈한테 바로 따지는 거. 이걸 이의신청이라고 그래요. 한편 팬놈한테 바로 따진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일러바치는 거. 담임이 나를 패는데요? 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 이걸 행정심판이라고 해석합니다.
무슨 얘기인 거니? 시장 군수가 어떤 시군구청장이 처분을 하잖아요.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따지는 걸 뭐라고 한다? 이의신청. 시군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해서 한 단계 위에는 시도지사한테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걸 뭐라고 한다? 행정심판.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요,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는 한 단계 위에 있는 애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지금 비행정청, 아까 토지공사, 지방공사를 예시를 했는데, 토지공사, 지방공사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얘도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행정청이랑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고요. 그럼 얘가 행한 처분에서 불만이 있을 때는 누구한테?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 이 없거든 행정청이 그 사람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준 지정한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라고 해서, 자 이거 묶어서 가시죠.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행정심판은 무조건 지정, 이렇게 외우시면 돼. 도시개발법에 가면 지정권자, 그 다음에 국토개혁법은 지정한자라고 해서, 이게 어려운 얘기니까 이건 흘려버리셔도 좋습니다. 그 외에 거기 보니까 실시계 얘기까지 보고 마칠게요. 지금 이제 실시계 얘기, 이 법조문 갖고는 사실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 보셔야 돼. 도시공계시설 결정 보시겠습니다. 그럼 공사 착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공하기 위해서는 실시계, 그러니까 고시가 필요하다. 이게 기본 구조라고요. 자, 그랬을 때 실시계 작성, 도시공계시설 사업을 분할 시행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작성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아까 분할 시행 쪼개서 하는 거죠. 두 번째,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다. 뭐 개발 인가할 때도 논의하겠지만 모든 게 그렇습니다. 허가도 조건부가, 인가도 조건부 인가, 그 정도. 그리고 실시계획 변경 나와 있죠? 예, 변경할 때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외는 지금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해서 지금 조금 이제 도시공계시설 사업 시행 절차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들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